예, 데피니션 5.3.5 보겠습니다. 두 개의 원소가, 그러니까 GF 그 Q to the M 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GF Q to the M이라는 익스텐션 필드를 보고 있고, 여기서 서브필드 GFQ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제 원소 두 개가 같은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가질 때, 물론 이제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개수가 어디서 온 거냐면 요 서브필드에서 온 거죠. 개수는 여기서 오는 그러한 그 같은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갖는 원소들 것들을 서로 컨주게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하고 베타 Q승은 서로 컨주게이시고, 마찬가지로 베타의 Q승과 베타의 Q제곱승 이런 것들도 다 서로서로 컨주게이시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사실은 이걸 뭐 적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간다라고 뭐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제 지금 베타라고 잡았는데, 어떤 원소를 잡던지 간에 그 넌제로 원소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이클릭 그룹이죠. 사이클릭 그룹인데 반드시 어떤 베타라는 원소, 즉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있어서 모든 넌제로 그 원소를 그 베타의 파우승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베타의 Q to the M 마이너스 1승, 이건 무조건 1이죠. 그쵸? 네. 그리고 베타의 Q to the M승은, 그러니까 어떤 넌제로 원소를 가져오던지 간에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 베타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뭐 요게 되려면은 베타는 0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예, 뭐 저 0을 계속 제곱해봐야 0이니까. 어찌됐건 얘네들을 서로 컨주게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그죠? C가 있고 복소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그 리얼 넘버의 집합이 있을 때 여기 그 i하고 뭐 마이너스 i라는 게 있죠. 그러면 i의 미니멀 폴리노미얼 오버 r은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i의 그, 그러니까 미니멀 폴리노미얼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오버 r에서, 그러니까 실수 개수 방정식을 찾아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컨주게이트 사이죠. 뭐 비슷하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cr인데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i다 그러면 이거의 컨주게이트는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i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요것의 미니멀 폴리노미얼 얼마냐? 그러면 뭐 c3, 그러니까 개수가 리얼이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x의 뭐 마이너스 3 이거의 제곱 이꼴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어떻게 되는 거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0. 예, 요게 바로 그 이 3 플러스 i라는 원소의 미니멀 폴리노미얼 오버 r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버 r 개수를 실수해서 가져온. 그런데 그 사실은 3 마이너스 i의 미니멀 폴리노미얼도 똑같이 이거죠. 그럴 때 우리 요것과 요것을 우리가 컨주게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Theorem 5.3.6인데요. 그래서 그 베타라는 원소, 지금 베타는 여기 지금 GF, 예, Q to the M상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것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이렇게 된다. 즉 베타를 0로 갔지만 베타의 Q승도 0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베타의 뭐 예, Q의 제곱승 그것도 마찬가지로 0로 가져야 되고, 이렇게 쭉 0로 갖는다라는 거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베타의 Q의 R승 이것이 지금 베타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미니멀 폴리노미아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샘플을 한번 보면요. 알파가 GF 2 to the 8 25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finite field의 어떤 primitive element일 때, 그 primitive element의 minimal polynomial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네. 그러면은
여기 세월호 5.3.6을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f of x를 미니멀 폴리노미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아 여기 미니멀 폴리노미알,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빠졌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죠? 오브 알파,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사실은 오버 오버 gf2,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알파의 q제곱, q가 지금 2죠. x 마이너스 알파 to the 4 계속해서 쭉 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쭉쭉 적죠. 이거를 생략하지 말고 그냥 예, 계속 적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에 다시 두 배 하면 8, 그렇죠? 그다음에 x 16 to the 알파, 아이고. 예. x 마이너스 알파 32 마이너스 알파에 64 x 마이너스 알파에 128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알파라는 게 알파에 예, 255승을 하면은 1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알파에 128 다음에 나오는 게 알파에 256이잖아요 이건 다시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냥 알파의 미니멀 폴리노미알은 요게 되겠습니다. 요 지금 8차식이죠. 이 8차식이 전개를 하고 나면은 개수가 바이너리예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면, 좀 다른 예제를 들면 미니멀 폴리노미얼 of alpha to the 7 over gf 4를 물어봤고요. 여기서 지금 알파는 좀 전에 있던 그 primitive element, 그러니까 gf 2 to the 8에 있었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지금 gf에 네. 2에 2승도 있고 여기 다시 gf에 2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필드나 이 필드나 이 필드나 캐릭터리스틱은 모두 2로 똑같죠. 모두 2로 똑같고, 그래서 알파는 지금 이 필드에 이 필드에 지금 primitive element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255승은 여전히 1인 상황이고요. 네. 그럴 때 이 알파 7의 미니멀 폴리노미얼 그리고 개수는 여기서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여기 사이를 이제 주의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편의상 그냥 f of x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알파 to the 7,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에 예, 여기 4를 계속 곱해주는 거죠. 예, 7, 4, 28, 그렇죠? 예, 거기다가 x 마이너스 28에다가 지금 4를 곱하면 8, 4, 32 하고요. 3 하면은 112 이렇게 되죠. 112승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여기 112승에다가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 8 그다음에 4 4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255승 1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빼주면 그다음에 3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4 4 8 빼기 예, 255 하면은 예, 3 그 다음에 뭐 9,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알파에 153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에 193 여기다가 또 이렇게 4를 곱하면 예, 알파에 4, 3, 12 해가지고 9, 4, 37 그 다음에 3 올라가고 772 이렇게 되는데 예, 772는 지금
255랑 나눴을 때 보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보시다시피 이 772라는 알파의 772승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죠. 255로 나누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예, 알파의 225승의 예, 3승 곱하기 알파의 7승 이렇게 되니까 이게 1이니까 없어지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7승이라는 요 원소의 미니멀 폴리노미아를 GF4상에서 찾아보면 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차식이 되죠. 아,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